현대 항선이 용선료 협상을 매듭지었습니다. 현대 항선은 10일 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 난제로 꼽히던 용선료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지난 2월부터 용선료 협상을 진행해온 현대상선은 5개의 컨테이너 선주들과 20% 수준의 용선료 조정에 대해 합의했습니다. 벌크 선주들로부터는 25% 수준에서 합의 의사를 받았습니다. 6월까지는 모든 선주사들과 본계약 체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. 현대상선은 이번 협상을 통해 향후 3년 반 동안 5,300억 원의 현금 지출이 줄어 유동성 개선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. 현대상선은 경영 정상화가 가시화되는 만큼 디얼라이언스 가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. KCZ 뉴스 정지혜입니다.